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읽으세요. 채찍을 드신 예수님. 이곳이 어디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아이들의 뜰. 바로 이때 이곳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우 얘들아 방해된다 저리 가. 자자 준비됐지? 아, 어서 오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어린 양이에요. 아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린 양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우! 아, 신기하다. 어딜 만져? 또 있습니다. 이 어린 양도 팔고요. 요 송아지도 팔고요. 염소도 팔고요. 어요 비둘기도 팝니다. 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동물도 팔고요. 여러분 헌금하지요. 하나님께 드릴 이 헌금할 때 쓰는 동전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아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와, 야, 어허, 얘네들은 대체 뭐야? 저기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아이들의 뜰이에요. 뭐? 아이들의 뜰? 네, 아이들의 뜰이요. 아이들의 뜰은 무슨 아이들의 뜰이야? 여기는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아, 우리 장사 방해하지 말고 얼른 저리 가. 아이고. 빨리 내쫓아라. 예. 저리 가. 아유 방해돼. 아이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꾼들은 아이들을 쫓아내고 장사를 했어요. 이때 또 이곳 성전에 전 세계에 흩어진 다민족들이 찾아왔어요. 이곳이 성전이에요. 와, 성전이다. 이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네, 이곳은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우리 다민족들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가 바로 다민족의 뜰이군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다시 어디라고요? 다민족의 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신나게 흔들어. 대체 누구세요? 우리는 다민족입니다. 다민족이요? 네.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우리 다민족은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유, 잘못 알고 있네. 여기는 동물 사고 돈 바꾸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장사 방해하지 말고 어서 좀 가세요! 아이고, 너무 슬프다. 슬퍼. 우리 다민족 여기에도 있을 곳이 없구나. 그래, 너희는 우리처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 빨리 나가, 장사 방해하지 말고. 아이고, 빨리 가. 슬프다. 가라고, 가. 이때 이곳에, 바로 이곳 성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아니 왜 이 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아유, 진짜. 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이 성전을 도둑들의 집으로 만들었도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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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끄러워. 신을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아야겠다. 도망가자.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모이는 아이들이 뜰이 있었어요, 성전에.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까 장사꾼들 나타나서 아이들 어떻게 했어? 내쫓았지. 또 보니까 여기에 다민족들이 온 거야. 다민족들이, 와,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문난 성전이구나.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려는데 장사꾼들이 장사한다고 다민족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이 그랬지,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 했을까? 손들고 말해보세요. 알아? 누구라 그랬는데. 오, 그래, 내 집이 무슨 집? 기도하는 집이랬잖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랬어? 너희들은 뭘로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그들 때리고 거기 있는 상들을 다 엎어버렸다 그랬어. 자, 따라서 합니다. 성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어릴 때부터 각인해야 돼요.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잘못 안 했는데 재앙과 저주가 와. 그 재앙 저주를 멸하신 진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과 재앙 저주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되어있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 따라서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볼 때는 여기 이마에 다 써놨어. 뭐라 써놨는지 알아?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대. 이마에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 찍었대. 어떤 도장?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도장 찍어놨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말씀을 마음에 꼭꼭 담아봅시다. 오늘도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렸나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아래 내용을 읽고 중요한 단어를 따라 써보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글자로 써볼 거예요.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준비물 챙겼나요? 그럼 지금부터 단어를 읽고 따라 써봅시다. 글자 쓰기를 완성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과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